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한국 미술 유튜버 최초 리뷰하는 전시이자 핫한 동시대 미술 동향을 볼 수 있는 Made in LA 2023 2부를 리뷰하겠습니다. Made in LA 2023 전시가 좋은 이유는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성이 좋은 작가들을 선정하여 현대 미술의 방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시에 자주 방문하시면 안목이 높아지시고 예술의 독창성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이곳에 전시하는 작가들의 프로필을 보시면 모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콜렉팅 하실 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조이 테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Made in LA 2023 전시 홍보 이미지 작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매거진의 일상 사진이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조이 테롤은 1955년생입니다. 1977년부터 치카노의 일상을 묘사하는 팝아트 감성의 정물화 시리즈와 대중적인 그래픽 스타일의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치카노란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이 테롤은 라틴계 게이입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은 게이임을 숨기고 남자다워야 한다는 처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980년대 뉴욕의 노구치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기억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그린 것입니다. 조이 테롤 그는 주로 오래전 직접 찍은 사진들과 어떤 경험의 이미지를 주로 작업의 소스로 삼습니다. 그의 작품 특징은 그림자나 빛의 음영이 없습니다. 디테일을 생략하고 컬러 배색으로 착시를 유발하여 공간의 깊이를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은 그가 살아온 장소, 추억의 순간, 인물 등의 사진을 회화로 옮깁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카툰과 팝아트, 영화, 매드 매거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체 어디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빈칸을 채우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1970년대 GQ 매거진에서 오려낸 사진으로 콜라주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이면서도 독특한 느낌의 이 인물화 작품들 대다수는 에이즈가 위기 상황이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려진 것입니다. 80년대 저화상 작품과 그의 친구들을 그린 작품은 휴식을 취하거나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순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나 특정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롤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맥락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퀴어 커뮤니티에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퀴어는 성소수자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다가 21세기에 들어서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와 같은 성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조이 테롤은 퀴어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그들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며 이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션 센스가 남달라 보이기도 하네요. 한편 조이 테롤은 1989년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에이즈에 맞서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일상을 기록하고 아름답게 기념하는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롤의 작업은 고백적 감성입니다. 게이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커밍아웃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이 인구가 많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 중에도 게이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15년 전 알게 되었습니다. 베버리 힐스와 홀리우드 쪽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본인만 게이입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그 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정말 똑같이 생긴 외모의 두 사람이 성정체성이 다른 것을 보고 그때 느꼈는데요. 친구는 저에게 자신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가까운 예로 바로 옆집에 사는 두 남자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아이들을 3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갔더니 첫째 아들이 5살 때 게이인 걸 알게 되었다고 이웃 부부가 직접 말해주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어린 시기부터 다른 남자 아이들과는 성향이 많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제 경우엔 성소수자들에 대해 한국에 살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미국에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부가 두 아이의 양육 방식을 특별히 남들과 다르게 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두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두 아이가 학교나 사회에서 힘든 일을 겪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펄슨의 저는 사람입니다 라는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펄슨은 드래그 퀸입니다. 드래그 퀸은 남자인데 여성으로 분장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 비교 연구를 쓴 이 책에 따르면 드래그란 말은 1890년 여성의 옷을 입은 남성 배우를 언급한 기록에서 최초로 쓰였다고 합니다. 드래그는 자신의 성별이나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꾸미는 퍼포먼스의 일종이며 표현하고 싶은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드래그는 성차별을 반대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래그와 퀸을 합성한 드래그 퀸은 엔터테인먼을 목적으로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것입니다. 드래그 퀸은 성적으로 섹시한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슴과 골반이 드러난 과장된 의상을 입고 진한 메이크업을 강조하여 여성을 희화화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남장하는 것을 드래그 퀸이라고 합니다. 드래그는 남녀의 경계를 허무는데요. 그들은 게이가 아닌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트랜스젠더가 되기 전에 전 단계이라든지 성적 판타지를 예술적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펄슨은 자신의 이름의 성인 펄슨을 강조하여 저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를 전달합니다. 페이지 펄슨은 회화, 조각, 음악 및 공연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펄슨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이후 그녀는 10년 동안 작품을 전시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술 공간으로부터 소외를 당한 그녀는 2017년부터 드래그를 시작했습니다. 페이지 펄슨이라는 이름도 작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드래그 이벤트와 나이트쇼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저는 사람입니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펄슨은 자신도 이 지구에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휴머니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의상 모두에 굵은 대문자로 된 펄슨이라는 이름을 삽입하였습니다. 펄슨은 2020년에 다시 캔버스 작업으로 돌아왔는데요. 회화와 드래그 가운이 교차하는 느낌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장르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펄슨의 작업은 예술 공간에서 드래그를 창작해 나가고 드래그 공간에서 예술을 보여주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펄슨은 해머미술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1시간 동안 드래그 퍼포먼스를 공연했습니다. 1m가 넘는 커다란 길을 두 사람이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 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말들, 폭언들, 사회적 편견 등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30살이 되어도 직업이 없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주는 일자리에서도 나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는 매우 자주 나를 향해 적대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나의 몸을 음란물에서 본 성적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거기엔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침을 뱉었고 저는 평생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펄슨은 자신에게 둘러붙어 있던 쓰레기 같은 말들을 모두 떼어내는 행위로 공연을 끝냅니다. 저는 펄슨의 화려한 작품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펄슨에게 예술이란
그녀가 스스로를 치유하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유를 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티스트는 곽영준입니다. 곽영준은 소외된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체를 탐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곽영준은 조각, 회화, 행위예술, 음악 공연 등 매체를 넘나듭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매우 화려하게 반짝이는 조각 작품과 추상 회화로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붙인 섬세한 스톤 작업이 어마어마한데요. 여성 신체를 토르소 형태로 조각 작업하여 공간에 매달려 공중에 떠있는 느낌으로 디스플레이하였습니다. 한쪽은 짙은 색의 왁스로 작업을 했고 라임스톤을 붙인 한쪽은 레진으로 몰드를 만들었습니다. 대담한 색상과 반짝이는 스톤의 질감을 구현하여 에로틱하고 퀴어적인 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몸의 진짜 모습이 담겨있는 역발상이 신선하였습니다. 신체는 유령처럼 그대로 찍혀있는데요. 곽영준의 작품은 자신이 속한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인상을 마치 깨지기 쉬운 취약한 도자기와 같이 섬세한 피부 조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하고 반짝이는 라임스톤으로 뒤덮어서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의상이나 신체를 꾸밀 때 쓰는 드래그 문화에서 가져온 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과다한 에너지의 가시성과 변신하고 위장하는 드래그의 쾌락을 함께 시사합니다. 공간과 빛, 관람자의 위치, 시선에 따라 형상과 색이 카멜레온의 피부처럼 변하는데요. 조각과 같은 방식으로 라임스톤으로 작업한 추상화는 신체가 지닌 정체성과 의미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달합니다. 곽영준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다른 남자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를 숨겨진 자연으로 여기고 신체의 트랜스를 탐구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몸은 어느 방향이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트랜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어떤 것들은 변화하도록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몸과 공간을 새롭게 상상하고 재인식하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가 추구하는 예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댈 수 있는 편안함과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바깥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현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예술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을 표현한 3명의 아티스트 조이 테롤, 페이지 펄슨, 곽영준의 작품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였습니다. 12월 첫 주가 시작되었네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12월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이 무엇이든 나는 사람들이 느낄 만한 어두운 면에 빛을 주고자 노력한다는 화가 토마스 킨케이드의 말을 떠올리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선물을 가지고 구독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